안녕 친구들. 오늘은 쯔쯔 엄마가 아키네이터라는 어플을 가지고 신비 아파트 친구들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아키네이터에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네이터에게 문제를 어떻게 줄 거냐면요. 신비 아파트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 캐릭터를 문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비 아파트 카드를 뒤집어서 아키네이터에게 문제를 낼 고스트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스트 나와주세요. 짠! 자, 누구죠? 흙 속의 숨결 골묘기네요. 자, 골묘기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남자인가요? 예. 두 번째 질문. 유튜브를 하고 남자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지만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걸로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영화와 관련 있나요?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두 글자 아니죠. 골묘기 세 글자죠. 네! 핸드폰 게임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비 아파트 만화이니까 아니요. 머리카락? 여러분 없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물속에 안 살아요? 동물 모습도 아니지요. 의외로 못 맞추나요?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네! 신비 아파트에 나와요. 갈색이죠?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좀 색깔이 이렇지만 사실은 만화에서는 갈색인 것 같아요. 네. 나무 아니죠. 날 수 있나요? 날지는 못해요. 아니요. 아니요. 눈이 빨간색으로. 아니요. 예. 완전 색깔입니다. 눈동자색이 빨간색인가요, 여러분? 이게 좀 빨간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췄어요. 골묘기.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에 나오는 무덤 속의 향령 귀신. 자, 두 번째 귀신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귀신은. 자, 누군가 그슬세. 여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일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고 남자입니까? 둘 아니에요. 실존 인물 아니죠.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죠. 머리카락이라기보다는 집신인데 머리카락 아닌 거예요. 두 발로 서 있죠. 두 발이네요. 네, 세 글자입니다. 포켓몬스터에 등장합니까? 아니요. 동물 모습도 아니에요. 영화와 관련도 없어요. 만화 캐릭터입니까? 예. 인간은 아니죠. 귀신이죠. 일본 애니메이션도 아니에요. 네! 신비 아파트에 나와요. 갈색은 아니죠. 갈색? 약간 갈색이요. 갈색 계통이죠. 아니에요. 집. 눈 여러 개 아니에요. 네. 약간 둥둥 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둥둥 떠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닐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슨새? 그럴 겁니다. 뱀파이어 아니요.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네, 제주도 귀신 그슨새죠. 쌍둥이입니까? 아니요. 피부가 하얀 편입니까? 아니요.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튀어 오릅니까? 튀어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슨새 신비 아파트 귀신. 자, 이번에는 고대개수 만티코어. 만티코어는 남자겠죠? 여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아니요. 생각한 사람 한국인,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괴수죠. 두 발로 서 있나요? 아니에요. 먼티코어는 네 발로 있는 건데. 아니에요. 두 눈을 가지고 있죠. 다리가 네 개, 네 개.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네.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만티코어. 자, 세 글자 아니고 네 글자죠. 그러면 아니요. 포켓몬스터에 등장합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날 수 있나요? 날았던가요? 아닌 것. 날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만티코어는. 아니, 일단 아니요로 가볼게요. 모르겠다고 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네! 네 글자입니다. 아니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국 애니메이션. 드디어 신비 아파트가 나오고.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흰 머리! 그렇죠. 만티코 흰 머리. 네! 만티코 맞췄어요. 네 번째 고스트 나와줬어요. 아, 고스트가 아니네. 고스트가 아니고, 자, 우리의 신비 아파트의 예쁜 주인공, 멋진 주인공 부활이 되겠습니다. 남자입니까? 아니요, 부활이는 여자랍니다. 여자 유튜버입니까? 아, 여자 유튜버도 아니에요. 한국인이죠. 부활이는 한국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연예인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리는 저를 몰라요. 실존 인물 아니에요. 학교에? 아니죠. 별빛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입니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신비 아파트 만화에서는. 남동생이 있어요. 구두리라고 아주 귀여운 남동생이죠.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네, 질문이 지금 10개밖에 안 나왔는데 빨리 가네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예. 게임 속의 인물인가요? 게임도 나오지만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라기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화로 귀신을 볼 수 있어요. 네, 구하리 첫 번째 갑시다. 짠! 마리오네트 퀸이네요. 마리오네트. 남자인가요? 아니요, 여자예요.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이지만 사람은 아닌 걸로. 귀신이니까. 머리카락이 있지요. 일본인 아니에요. 게임과 관련했습니까? 아니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예. 당신 캐릭터의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마리오네트 퀸. 자, 여섯 글자죠. 아니요. 두 글자도 아니에요. 네 글자도 아니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히어로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아니에요. 꼴이 없어요. 귀신입니까? 네, 귀신입니다. 드디어. 오! 발레를 합니까? 네. 16번째 만에 마리오네트 퀸 신비 아파트. 어, 그런데 왜 그림이 이상하네. 마리오네트 퀸 신비 아파트. 일단은 그 얼굴은 아니지만 마리오네트 퀸까지 해봤고 이번에는 여섯 번째 고스트. 짠. 아, 하리 동생 구두리가 나왔네요. 고스트 질문이 여자입니까? 네, 구두리는 남자죠.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유튜버 아니죠.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머리카락 가지고 있나요? 머리카락 있죠. 예.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예. 학생입니까? 네, 초등학생이죠. 웹툰 출신인가요? 아니요. 좀비와 관련 있나요? 아니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네, 드디어.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왠지 강림이를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강림이가 아니고 구두리니까 아니요. 허허, 여기 지금 자 특징을 잘 잡아가고 있어요. 뚱뚱합니까? 예.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둘이도 누나와 같이 귀신을 볼 수 있죠. 예. 남동생이 있습니까? 아, 할이라고 생각했나봐. 남동생 아니고 동생이죠. 본인이죠. 남동생 없어. 그렇다면 뚱두리. 뚱두리 아님. 자, 사진 구두리 맞죠? 누가 여기 이제 이거는 여기 뚱두리 아님이라고 해놨네요. 네, 구두리였습니다. 하린의 가족 한번 다 가보죠. 자, 하리 가족. 아빠. 구인남 가보겠습니다. 여자입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예.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예. 자, 구인남이 나오겠죠? 뭐 하리 아빠 이런 식이면 네 글자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지만 혹시 구인남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리 아빠 이름이 구인남인 건 아시죠? 자, 세 글자입니까? 예. 학교 다닙니까? 아니요.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요.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은 아니죠.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네. 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네. 아빠 추리닝 바지 항상 입고 있죠? 뱀파이어입니까? 아니요. 이안인 줄 알았나 보지요. 아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둘이가 아들이니까. 예. 인간과 낳은 딸이 있습니까? 아, 예. 오, 네. 구인남으로 딱 정확히 나왔어요. 신비 아파트 하리와 둘이의 아빠. 예. 자, 이번에는 아빠 갔으니까 엄마 가보죠. 유지미. 여자입니까? 예. 유튜브를 하나요? 아니요. TV에 나오나요? 아니요. TV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TV에 나오긴 하니까 그럴 거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예. 학교에 다닙니까? 아니요. 엄마는 경찰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네, 유지미 세 글자 맞습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물입니까? 아니요. 네,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이게 질문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만 나오네요. 꼬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동생이 있습니까? 여동생의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핸드폰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엄마예요. 딸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딱 질문을 좁혀가는군요. 예. 직업이 경찰인가요? 이건 딱 유지미다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유지미. 엄마 사진도 정확치가 않아요. 네, 유지미 신비 아파트.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건데 이거는 퀴즈로 한번 해볼까?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만 이 카드를 볼 거고 여러분들은 자, 이 카드에 어떤 고스트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아키네이터가 한번 대봐서 이 카드의 정답이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엄마만 볼게요. 마지막 카드에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맞춰보시면 돼요. 질문이 있어요.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유튜브를 하나요?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이니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닙니까? 아니에요.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세 글자이고요. 세 글자인 귀신이 좀 많죠. 네. 인간입니까? 아니죠. 귀신이니까. 제 힌트는 많이 드릴게요. 꼬리가 있습니까? 꼬리 없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아니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비 아파트에 나옵니다. 여동생이 있습니까? 아니요. 핸드폰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에요. 노래를 부릅니까? 아닙니다. 이 귀신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눈이 없어요. 손이 있습니까? 손도 없어요. 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구독과